걱정도 많았죠. 거듭되는 실패로 프랑스에 가서 치즈 전문가를 데려온 지정환 신부. 치즈를 만드는 도구도 없어 양탕기와 비눗곽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시련을 겪으며 국내 치즈가 이곳에서 처음 탄생한 것이죠. 만들어가지고 이 선반을 만들었는데 선반에다 이 나무를 넣고 이 위에다가 만든 치즈를 올려놓고 숙성을 좀 시켰죠. 치즈 여기 곰팡이가 이게 베겨가지고 치즈 냄새가 조금씩 나네요. 임실에는 그 농촌이 다른 지역보다도 이게 산간 지역이라 어렵게 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했는데 가난하고 척박했던 산골 사람들이 만들어낸 치즈. 서양 음식 치즈는 희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. 오늘의 치즈 마을이 있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했던 임실 사람들. 두보고 똑같이. 치즈 마을 사람들의 모임에 치즈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. 이건 두부하고 똑같은 치즈예요. 캐서라고요. 근데 이것이 이렇게 끓여도 안 녹아요. 두부 몇 개 동동 떠가지고. 치즈 마을이다 보니까 치즈를 만드는 공장이 한 네 개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이 치즈를 접해요. 그래 아무래도 보니까 더 많이 먹죠. 전통 한국식 요리에도 치즈를 다양하게 활용합니다. 치즈 부침개는 그야말로 한국식 피자입니다. 치즈로 하나 되는 치즈 마을 사람들. 치즈 이야기라면 끝이 없습니다. 국자 필요 없어요. 국자 필요 없어요. 아직까지는 이제 과학적 규명은 안 됐는데 막걸리는 효모균, 요구르트는 유산균. 이게 효모하고 유산균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드시면 머리 안 아프고 트름 안 올라오고 다음 날 개운하고. 국내에서 치즈를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답게 다양한 치즈 음식을 즐기는 이들. 아이 맛있다. 하지만 1960년대 처음 치즈를 본 이들은 사람들이 좋아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. 그때는 진짜 치즈인데 이 꼬랑내, 발바닥에 꼬랑내가 제대로 나는 치즈였어요.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전통식품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. 어떤 새로운 식품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100년 이상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그게 전통식품이다.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되죠? 네, 50년. 뭐 한 50년 더 있으면 뭐 치즈는 우리 것이 되겠죠. 우리 고유의 특색을 살린 치즈로 발돋움하는 임실 치즈. 한국 치즈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.